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제가 그 용성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뒷면에 보이시는 나무들이 그 반송 중에 용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명 화송이라고도 부릅니다. 꽃 화자를 쓰죠.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농장을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내년 봄 그 나무 시장을 오픈하게 되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할 목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가 수고가 한 1.2에서 1.7까지 나오는데요. 근경은 20점 전후입니다. 그 목대에 비해서 수고가 아주 낮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아주 더디게 자랍니다. 신초가 봄에 나오면 1년에 10cm에서 20cm 정도밖에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더디게 크는 나무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가가치가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하고 같은 나이를 가진 그 일반 반송들은 20점대면은 수고가 2.5m 전후가 되는데 아주 더디게 자랍니다. 그래서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나무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업로드 시킨 영상 중에 용성의 변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전형적인 그 수형이고요. 원래 모습 그대로죠. 근데 제가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런저런 수형을 만들었는데요. 얘네들은 전형적인 그 반송의 그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관리하실 때에는 참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처음 그 재배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을 하시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자라면서, 반송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들이, 측지들이, 요게 이제 가지죠. 다섯 손가락이. 가지가 이렇게 나온 가운데 이제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고, 정화는 대부분이 그 아주 가운데 있는 정화는 어느 정도 자라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정화들은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섯 가지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걔네들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신초들, 걔네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들여다 보시면 속이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풍이 원활하게 통기성을 좀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이 솔잎들을 털어 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은 놈들이 눈이 아주 튼실하면서도 얘네들이 2년 차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옆에 이렇게 신초들 나와 있는 애들, 요런 작은 애들, 요런 애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떡이 지는 겁니다. 솔잎이. 그리고 이제 전정의 기본적인 그 요령은 제가 요 학습용으로 하나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얘가 지금 가지가 이렇게 구부러졌죠.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요렇게 박혀 있는데 이 바퀴살이 요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옆으로 측지들이. 얘네들이 정상 그 가운데에서 정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옆에 있는 가지들, 이렇게 옆에 있는 가지들은 얘 모습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줘도 하늘로 솟은애가 있죠. 위쪽에는. 그 걔네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슬림하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래 위로 상부하고 하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켜켜이 올라가야만 이런 쟁반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방치하면 아깝다고 방치하면 방치하게 되면 수형을 다 버리는 거죠. 완제품이 됐을 때 수형이 엉망이 돼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지를 납작하게 슬림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누운 애들, 하늘 솟은 애들이죠. 여기서 솟은 애라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잘라주고 밑에도 잘라주고 요 밑에 부분도 잘라주고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아이죠. 이렇게 지금 가지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끼어 있던 애들입니다. 이렇게 끼어 있는 거를 제거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성을 키우실 때는 항상 그 이 밑에서부터 이 밑단부터 층층이 납작하게 이 손 모양처럼 납작하게 쌓아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게 이렇게 바퀴살이 이렇게 똑바로 나와 있을 때 다섯 손가락처럼 나왔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요 두 개하고 밑에 요거는 잘라줘야 납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층층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면 반송은 누구나 다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열을 봐도 열이 맞죠. 또 이쪽으로 봐도 열이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교호 방식인데요. 교호 식재라고 하는데요. 삼각형, 정삼각형 그 꼭지점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 확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수간 폭이 방해를 덜 받죠. 나란히 심는, 평행하게 나란히 심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각형 꼴로 심는 것보다 삼각형 꼴로 심어야 이런 그 미관상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요. 나무한테도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교호 식재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송에 관심이 있거나 식재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제가 약 한 21년 정도 반송을 키워왔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터득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송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오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